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-의원입니다. 오늘 타일 첫날입니다. 바닥 타일은 얼마 전에 와가지고 깔았습니다. 8인치에 48인치 타일입니다. 타일. 자, 오늘은 월 타일, 월 샤워부스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천장에서도 물 나오는 게 하나 있고, 자, 여기 클라젯에, 워킹 클라젯에 미닫이문 이쪽으로 통과를 하겠습니다. 자, 문턱이 없는 샤워입니다. 사용할 물입니다. 브라우 타일 붙일 때 사용하는 띤셀. 여기에 또 중앙에 리치가 들어갑니다. 리치. 샤워월의 하리베커를 다 박았습니다. 자, 지금 여기 마크 해놓은데 지금 리치 이걸 박아야 되는데, 지금 바닥에서 타일을 붙여가지고 올라오는 거 봐서 그 풀장 떨어지는 위치를 잡아서 그때 툭 했습니다. 타일 잡 첫날, 자, 하리베커 박고, 자, 무드까지 했습니다. 바닥하고 2분됐습니다. 모자이크 타일 붙이면서 그리고 2분하게 또 물레벨을 줄 겁니다. 자, 여기를 지금 한 3-4일 만에 또 다시 왔습니다. 지금 토요일, 일요일이 겹쳐가지고. 자, 오늘은 커리를 붙이고, 페이블스톤 모자이크 타일을 붙일 수 있으면 그것까지 붙이고, 여기서 철수를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방수 커리를 코너에 싹 붙였습니다. 일단 바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겹칠 겁니다. 이 폭이 좁다 보니까 여기는 좀 많이 내렸고, 이런 스타일로 붙였습니다. 이게 원샷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어차피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겹쳐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커리를 씌웠습니다. 좀 말라야 되는데 빨리 안 마르네요. 좀 기다렸다가 일단 이 모자이크 타일까지 붙여야 다음에 오면 5월을 붙일 수가 있어서 오늘 좀 기다렸다가 하더라도 모자이크 타일을 붙이겠습니다. 자, 마르는 동안은 이렇게 사이드 컷을 미리 해놓고,
자, 이렇게 페이블스톤 모자이크 타일을 붙였습니다. 여기 메인 바닥하고 2분 되게 붙였어요. 자, 오늘 일은 여기서 접고 또 다음에 와서는 월을 붙이겠습니다. 자, 여기서 타일이 올라와서 여기 온장이 딱 떨어지게끔 구멍을 뚫었습니다. 여기 지금 만나는 부분이 아웃사이드라 이렇게 인슐레이션이 안에 조금이라도 들어가야 됩니다. 자, 이게 리치 구멍을 뚫었다가 다시 옮겼습니다. 이 리치를 이 월 딱 센터에 잡았는데 이 윈도우가 센터가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찐탄하게 이렇게 좀 생겨가지고 그냥 월은 무시하고 이 윈도우를 중심으로 해서 센터에 잡아서 박았습니다. 그리 한 대충 3인치 정도가 이쪽으로 움직인 겁니다. 월이 넓어서 만만치가 않습니다. 자, 여기에 오랜만에 또 피니시하러 왔습니다. 지금 그라우스를 쳐야 되는데 중간에 페인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근데 또 오랜만에 오니까 이 두 개를 또 체인지를 하라고 또 스티커를 붙여놨네요. 원래 잡티켓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 두 개를 띄어내고 이 바닥에 붙인 페이블스톤 이걸로 붙여달라고. 근데 이게 뜯는 게 쉽지가 않은데 큰일입니다. 이게 지금 안에 그 슈를러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 스티로폼이 돼가지고 이게 힘이 하나도 없거든요. 스티로폼이라. 일단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하루하루가 간단한 일이 없습니다.
자, 이렇게 페이블스톤을 붙였습니다. 다행히 덕담을 쳐서 깔끔합니다. 이거 타일 뜯으려면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닌데. 자, 지금 그라웃 들어갑니다. 오늘로써 이 작업이 피니쉬가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잡이 또 하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. 타일은 13x26입니다. 13x26. 자, 브릭으로 붙였어요. 하프 브릭. 자, 바깥쪽으로 보이는 창문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, 자, 이렇게 리치가 있습니다. 피니쉬는 전부 다 슈룰러 마감입니다. 이렇게 깎았어요. 그리고 이 리치를 만들면서 여기 온장 떨어지게 높이를 조정해서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딱 정확하게 온장이 떨어진 거예요. 자, 이것 같은 경우는 기역자로 이렇게 오래 해야 되는데 지금 두세 번을 하다가 깨트려 가지고 여기 그라운드 라인 하나 줘버리자 해서 툭 잘랐습니다. 근데 위에는 또 이 피스가 조금 넓어서 그런지 안 깨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또 컷을 잘 했어요. 기역자 컷을. 위에 건 조금 넓고 이건 조금 좁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여기가 몇 번 깨져 가지고 추라이를 안 했습니다. 어차피 이런 경우는 다음에 집이 쉘을 대면서 여기가 깨질 확률이 또 되게 많아요. 이 작은 피스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깨지는 확률이 많습니다. 차라리 이렇게 미리 컷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. 자, 그리고 이런 기둥이 있음으로써 일이 훨씬 많게, 좀 많죠. 컷, 컷, 컷. 3면이 들어가는 데다가 슈룰러도 양쪽에 들어가고 천장까지 쭉. 자, 여기도 이면, 이면, 측면에 마감까지. 자, 그리고 여기는 샤워 도어가 원래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런지 여기 이 길게 봤을 때 이게 중심에서 끝나요. 그래서 이 안쪽으로 샤워 이 물 나오는 꼭지가 있습니다. 여기도 그렇고 천장이도 그렇고. 그래서 물이 떨어졌을 때 여기 밖으로 거의 안 튀기는 정도입니다. 여기 안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사실 도어를 설치하게 되면은 도어 그 물때 묻는다 그러나요? 그 워터 스팟 이 생기면은 그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샤워하고 나면 매번 에브리데이 닦아야 되고 차라리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샤워 바닥 문턱이 없습니다. 없는 대신에 스무스하게 이렇게 레벨을 줬어요. 물이 이쪽으로 안 넘어갈 수 없게. 그리고 자, 샤워 바닥은 페이블스톤. 자, 샤워 드레인. 자, 여기는 마스터 베스입니다. 자, 이게 아마 이 마블 탑이 올라갈 것 같아요. 카우너 탑이. 그리고 여기는 토일렛 자리고, 이 메인 여기에 유리 바깥쪽으로 보이는 윈도우가 큰 게 있죠. 자,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입구 좌측으로 이 클라젯. 이런 거 마음에 들어요. 수납 공간이 되게 많죠. 뭐 어차피 옷을
많이 걸고 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칸막이 50cm야. 수납 공간이 엄청 넓고 좋아요. 자, 여러분 감사합니다. K1이었습니다.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